각자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. 크게 싸운 것도 아닌데 선뜻 먼저 헤어지자 말을 꺼내지 못했고 서로의 커플 미니홈피도 그대로 둔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. 실망하는 사이 두 달이 지났습니다. 그날은 앞이 안 보일 만큼 세차게 비가 내렸죠. 평소처럼 업무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그리고 하고 있었습니다. 그 앞에는 작은 우산이 흘러져 있었습니다. 보자마자 맛있어. 입금해서 8개월씩 매일 이어지는 편지를 썼더라고요. 마지막엔 월급 전부를 잊지 이제 지키러 갈게 라고 써있는 걸 보고 울다가 웃다가 그렇게 재회한 우리는 14년 전 가을에 결혼했고요.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. 게임의 법칙. 누군가를 온전히 이해한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